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립보객이 제2탄 건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붙었나에 대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요건 이제 실제 합격한 학생이 그린 실제 재현작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치르고 와서 바로 이제 진행한 그림이고 그대로 입시장에서 그대로 100% 재현한 게 맞죠, 선생님?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크게 오차 없이 그렸다고 하는데 요 그림은 이제 합격한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뽀개 볼 텐데 이제 요 그림의 합격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 있게 결정을 한 게 합격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아, 자신감 있게 뭘 선택을 하였죠, 이 친구는? 아, 일단 주제를 보면 네네. 화살표가 9개잖아요. 9개나 되던가요? 네. 아, 그렇죠. 문제를 보면 예. 화살표가 9개였는데 9개를 모두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시험장이기도 하고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9개를 주어줬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선택인데 과감하게 이 회전차로를 선택하였다. 그렇죠. 요거의 합격 포인트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9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험장 당일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U턴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렇죠. 회전자로를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좌회전을 선택을 해야 되나? 우회전을 선택을 해야 되나? 그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학생들한테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괜히 굉장히 이제 겁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추려서 선택을 했다는 점. 네,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턴을 과감하게 일단 입체적으로 활용을 한 부분이 먼저 밑에 보이고요. 부분 네, 네. 먼저 보이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인데 네, 예. 이 부분에서 그 평면을 입체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회전차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화살표인데 직진차로를 회전차로처럼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평면을 입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진차로를 쫙 뻗는 게 아니라 한번 입체로 이렇게 말았다는 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쉽게 생각을 못 했을 법한데요. 예, 그걸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 그럼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될 건지. 같이 나온 게 빨대잖아요. 예, 예. 빨대는 두 가지가 나왔고 두 가지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질감적으로 결정이 됐죠. 플라스틱 그리고 한 개는 투명. 둘 다 플라스틱이지만 한 개는 투명을 줬죠. 그렇죠. 교체색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네. 한 개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하나 결정을 해줬어요. 바꿀 수 없는 고유의. 그렇죠. 네네. 그렇게 정해진 빨대가 화살표, 본인이 결정한 화살표와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표현이 될지. 그러면 이제 고정된 빨간색이 있고 그 요런 색깔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그렇죠. 과감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된 투명과 레드. 네. 그러니까 정해진 색상과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질감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색상적으로 조화롭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학생의 어떤 과감한 선택에 있어서 그런 게 되게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을지. 세 번째는 평면 소재가 화살표죠. 네. 빨대는 입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화살표는 이미지로 주어졌고 빨대는 실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 입체와 평면의 조화인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체가 평면과 만났을 때 혹은 평면이 입체로 바뀌었을 때 이게 하나의 공간에서 어떤 조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가. 결국 이게 다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제가 아주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네는 실제 사물이 주어진 거고 얘네는 이제 프린트화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이 화면 안에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기본기, 그곳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처음 이제 재수생이라든가 이제 고3 학생들은 익숙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고1이나 뭐 중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대변해서 물어보자면 빨대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요? 빨대는 이슬을 좀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원기둥이죠. 그렇죠. 원기둥인데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주 단순한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빨대를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네.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네. 볼 수도 있고 앞에서 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수도 있고 내가 빨대를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내가 관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그 여러 가지를 모두 그리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빨대를 가까이서 봤다라는 거는 결국 크게 그리면 그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빨대를 관찰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도 봤을 거고 이렇게도 봤을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 모습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이 관찰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이 화면 안에 크기는 넣을 수 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빨대가 나왔는데 요거 빨대를 꺾거나 찢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게 또 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걸 또 찢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요? 네, 디자인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소재를 줬을 때 어디까지 변화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어디까지 찢어야 된다.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살표 찢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살표 한 개인데 네. 찢으면 두 개가 되고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네. 저의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런데 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것도 좀 슬픈 이야기네요. 네, 그게 네.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살표 한 개가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를 찢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또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화살표가 있는데 네. 왜 굳이 찢냐 이거죠. 여기에서 아 그냥 이거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 아홉 개를 다 줬는데 왜 굳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왜 찢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숟가락이 있는데 왜 손으로 퍼먹냐 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빨대도 이제 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빨대도 네. 꺾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빨대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있죠. 플라스틱이 네. 꺾일 수가 있고 네. 네. 하기 때문에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림 안에서는 뭐 꺾임이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네. 이 그림에서 꺾임이 있다고 해서 그림 전체를 바꾸거나 그림 퀄리티가 바뀌거나 네. 그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9개의 화살표와 투명 빨대와 빨간색 빨대랑 엄청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그걸 꺾었다고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뭐 결론적으로는 예. 상관은 없다. 근데 다만 교수님들 입장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교수님들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제출한 의도. 예. 빨대라는 거는 원기둥이고 네. 원기둥이고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네. 빨간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뭐 예를 들면은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꺾임을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고유 성질인 빨간색이라던가 투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꺾임이 표현된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의도랑 벗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죠. 빨대를 네. 꺾어서 그리는 걸 잘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굳이 꺾지 않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만약에 빨간색도 표현이 되고 투명성도 표현이 잘 됐다면 꺾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말이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겠죠. 이게 네. 하라는 거냐 네. 말라는 그렇죠.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쉬운 얘기 같아요. 이게 주어진 게 이렇게 있고 보고 싶은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와 빨대를 가지고 어떤 화면을 만들 거냐 이게 보고 싶은 건데 굳이 그거를 다 차치하고 꺾는 걸 포인트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예, 약간 좀 포인트를 너무 어긋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요거 외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색상의 활용이 잘 조화롭게 됐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그림이 왜 조화가 있는 그림이냐면 빨간색이 고정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나머지 화살표의 색상을 결정 지어야 되는 부분에서 네네. 이 학생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노란색과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결국 빨간색과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삼원색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다 아, 이 학생이 삼원색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죽어도 나는 핑크색이 좋아서 여기다가 핑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개성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조형을 보고 싶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왜 어떤 놈들이 붙었는지 어떤 기본기가 있길래 붙었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고 다음 합격작으로 여러분 16개 남았습니다. 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빨리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